나중엔 풀릴 거야. 아니, 이 존자 이거 소설 뒤에 내용을 어떻게 한 거야? 스포한 거야. 다 말해버렸어요. 소설에서 스포하는 거 뭐라 그러죠? 복선입니다, 복선. 글씨를 읽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읽는 것이다.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. 다시 한번. 내용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출제될 만한 요소를 건져내면서 읽는 거야. 선생님, 출제될 요소가 뭔지 어떻게 합니까? 그게 마인드맵 분석 정리 7가지 아니야. 그 수능 문제 유형 7개. 그래서 그거 정리하는 연습 많이 해보시라는 거야. 선생님, 이걸 하도 하다 보니까 지문 읽을 때그 7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눈에 보인단 말이야. 그리고 문제 풀러 딱 가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걸 다 물어봐. 그럼 금방 답쓸수 있는 거지. 그거 알겠나요? 이렇게 해야 돼요.